중앙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독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2.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명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조립한다. 3.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4.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5.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렇게 되었습니다.